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집어넣지 마요. 맨날 이런 얼굴 집어넣지 마. 네, 그래. 그렇겠다.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네. 내가 말해줄 때는 내가 뭘 해야 될까? 오, 맞아요. 내가 뭘 해먹고 살아가야 될까? 네, 맞아요. 당신 직업은 따로 있었어. 어, 맞아요. 근데 당신 직업을 이탈하려고 그래. 그치? 근데 내 생각이야. 이제 지금 이건 이제 전 보면서 하나하나 풀어줄게. 원래 당신 성격을 말하는 거야. 네. 당신 성격은 여군이 되든지, 여장교가 되든지,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한때 꿈이 경찰이랑 군인이었거든. 왜 안 했어? 부모님이 반대했고 우선 제 성적이 안 됐어요. 아유, 정말 미치겠다. 그걸로 나갔었으면 네. 승승장구야. 왜? 여자지만 곱상하게 생겼지만 이게 고집 장난 아니거든. 절대 누구한테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고. 절대 안 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는지 참 고맙네. 왜요? 당신은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지만 20대를 말할게. 응? 20대는 좀 넘은 것 같고. 20대 사고를 너무 많이 냈어. 아. 차 사고가 너무 많이 났어. 어? 응? 20대 그 무렵. 오, 맞아요. 차 사고가 그러니까 차는 찌그러져도 당신만 살아나고. 오, 맞아요. 차는 굴려도 당신만 살아나고. 오, 맞아요. 응? 차는 박살났는데. 응, 당신만 살아나고. 당신 할머니한테 참 고맙게 생각해야 되겠다. 저희 할머니야. 얼굴도 그런. 그런 할머니 말고 우리 같이 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끼가 있고 또 그 위에서 자기를 또 지켜주는 나의 수호신도 있고 또 위에서 나를 이쁘게 봐줘서 나를 지켜주는 할머니도 계신단 말을 하는 거지. 당신은 잔사고도 많이 잔사고는 그냥 사고인가 보다야. 사고도 아니야 당신한테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당신 말대로. 그러나 큰 사고는 정말 많이 났어. 내가 죽어야 될 거, 이 정도면 사람이 죽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병신이 됐어야 되는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 당신은 죽을 고비를 7번을 넘겨야 돼. 앞으로 더 남았다고요? 야, 이 다 해서. 더 해, 다 해서. 그러니까 나는 멀쩡히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서 막든지. 그러니까 웬만하면 조금 내가 수가 좀 안 좋다. 그럴 때는 차는 좀 두고 가라고. 응? 이것은 내가 까먹을까봐 잽싸게 가르쳐 준 거야. 이제 본론을 들어가자. 응? 그리고 맞고, 실상 맞고, 이게. 그치? 이 말이 실상 그렇게 살아왔고. 응? 근데, 뭔 놈의 여자가 고집이 그렇게 세. 응?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래서 당신이 일을 했을 때, 당신은 아마, 여자도 많이 다르긴 다르지. 여자도 다르지만 나는 당신한테서 나무가 보여. 나무. 나무, 그러니까 집, 나무. 그러니까 집 뭐 설계는 그런 일을 했는지, 집 뭐 하는 걸 했는지, 건설을 했는지, 그걸 했는지 물어보는 거야. 오, 맞아요. 전공이 건축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나무가, 내가 그렇게 표현한 거야. 나무가 보이고 집이 보인다. 그러니까 건설,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내가 말했지. 지금 내 직업을 그만두고 이탈하려고 그런다고. 응? 근데 이것도 여자로서 잘 맞아, 당신한테. 잘 맞는데, 당신 지금 이탈하려고 한다고 했잖아. 다른 데로 이탈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한번 맞춰볼까? 틈은 쪽팔고, 맞으면 좋고. 응? 근데, 왜 텔레비에 나가고 싶어 해? 그게 좀 안에 있는 게 해소되는 느낌. 텔레비에 나가고 싶다 한다는 뜻은 내가 탤런트가 하고 싶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날 찾아온 이유가 내가 한 가지 걸 물어보기 위해서 날 찾아왔다 오늘.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치? 탤런트를 꼭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걸 묻고 싶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나는 직방으로 탤런트 가란 말을 못하겠어.
차라리 이렇게 이렇게 나가는 것은 어떨까 싶어. 그냥 내 본업으로 삼고 내가 부업으로 탤런트를 하면 어떨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많이 불안한 무슨 뜻이냐면 네. 지금 아직 탤런트 될 운이 안 들어와 있어. 나는 머리 끝까지 탤런트가 미치도록 하고 싶고 텔레비에서 나는 미치도록 나가고 싶단 말이지. 나란 사람 얼굴을 알리고 싶고 나의 끼도 알리고 싶고 나의 모든 걸 갖다가 텔레비에서 보여줄 그런 게 나는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보이는. 그러나 내가 그걸 내 마음이지 내 사주에서는 아직 안 들어왔다는 소리야. 그래서 내 일을 하되 내 일을 그만두고까지 거기에 올인을 할 수는 하기에는 나도 생계 유지가 필요하잖아. 그걸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 엑스트라부터 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응? 근데 그건 경력을 안 쳐줘서. 그러면 탤런트 경력은 있어? 조금 작게 약간씩 조금씩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씩은 채우고 있어요.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아 정말 못해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래서 좀 고민이 많이 되긴 하거든요. 현실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선 부모님이 많이 반대를 하셨었기도 하지만 지금은 좀 그래도 엄마는 좀 약간은 살짝 지지를 해주시는 쪽으로 돌아서셨거든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현실을 보니까 이제 노후가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하는 거야. 사람도 생계 유지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좀 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면 잠을 좀 덜 잔다든지 내가 좀 쪼개서 한다든지 왜 성격이 똑부러진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원래 다녔던 데는 못 들어갈 거야. 당신 왜 못 들어가냐? 당신은 거기에서 아마 간제에 소송했을 거야. 맞아요. 응? 그래서 당신 그 회사는 그 앞전에 있던 회사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 네. 그치? 네. 왜? 내가 거기서 그 앞전에 있던 회사에서 간제하고 소송. 왜? 다른 것도 아니야. 성의로. 나한테는 그렇게 들어와.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맞고. 맞아요. 그치? 네. 그래서 아까 고집 세다 한 거야. 와 고집 세다. 아직 끝내 뭘 잡아서라도 녹음을 시켜서라도 당신은 몰래 해서라도 당신은 오늘 한번 그래 너 한번 해봐라. 오늘 내가 녹음 시키리다. 나 오늘 너 잡을 거다 하면서 그래 딱 그리고 딱 해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불합리한 거 아니 잘했다고. 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보고 그냥 고집 세고 끈기 대단하네. 다른 사람은 그냥 피해 쓰고 그냥 시시하고 해버리고 자기가 다니기 위해서 모르고 넘어갔을 텐데 저 조그만한 것이 그렇게 말해서 미안해. 그 앙증맞 성격이 있네. 정말 그걸 뿌리를 뽑아줬네. 그런 게 들어와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탤런트는 솔직히 안 들어와. 나는 차라리 그냥 나는 탤런트를 정말 하고 싶어서 이러다가 이건 내 생각이야. 어떡하지? 탤런트를 하다가 한다. 꿈을 많이 꾸거든 당신이. 꿈을 많이 꾸고 정말 무당 빰트는 꿈을 많이 꾸고 좀 많이 잘 받았었어요. 그치? 그래서 무서워. 뭐가 무섭냐. 그냥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건축 쪽. 아까 말했잖아. 군이나 경찰이나 그쪽으로 여장교가 됐으면 좋았을 것을. 그 탤런트 한다고 이거 잡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 걱정돼 죽겠다고 지금 솔직히 말 못하고. 이걸 잡아요 제가? 그럴까봐 걱정이 된다는 뜻이지. 탤런트도 기생팔자고 무당도 기생팔자고 술집에 다니는 사람도 기생팔자야. 일류 이류 삼류가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 몸주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신이 아닌데 내 몸주가 있어? 당신은 몸주가 장군이야.
제가 잘 단어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누구나 몸주는 있어. 누구나. 네. 뭐 신을 꼭 받았다고 해서 몸주가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했잖아. 나를 보여주는 수호신 같은 신이 있다고, 누구나. 네. 그래서 나를 보여준다고. 그 당신은 내가 했잖아. 내가 처음에 오자마자 말하고 장군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잖아. 나의 수호신은 장군이라고 보면 돼. 할머니도 할머니지만 장군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당신 성격이 남들보다 고집이 세고, 응? 뿌리를 뽑는 게, 뿌리를 뽑는 게 있고, 긴 거 아닌 것을 확실히 구별할 줄 알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탤런트하기도 나이가 너무 늦었어. 많이 늦었어. 한다고 해서 뭐 50대 돼서 탤런트 하지 말라는 법은 없고, 응? 60대 돼서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 그러나 기는 탤런트로 흐르는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말했지, 그 기가 더 세다. 응? 건축한 게 보인다. 응? 아까 내가 그랬지. 나무 만든 게 보인다. 집이 보인다. 응? 그게 당신한테 훨씬 더 잘 맞는다는 뜻이야.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순간적으로 나는 그거를 가서 탤런트라는 직업을 하고 싶으니까 지금 온통 내 모든 것을 그게 다 쏟고 지금 있는 거야. 맞아요. 모든 것을. 내 일상을 다 그따가만 올인을 시켜버리고 있다고. 네. 이러다가 안 됐을 때 당신은 큰 상처 입을까라 걱정이 돼. 그냥 쏟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지금 불태우면 불태울 수 있을 만큼 응? 지금 그러고 있다고. 네. 응? 안타까운 이야기가 들리네요. 나도 그래서 아까 나 좋은 말 못 해줘서 미안해. 될 수 있어. 어? 이렇게 해줬으면 나도 참 좋은데 그런 말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아니면 죄송하지. 그건 아니, 선생님이 죄송하신 거 아니지. 왜 그러냐면 네. 정말 하고 싶은 게 여기 절실하거든. 그렇죠. 절실하게 들어오거든. 그냥 다른 사람처럼 아예 그냥 이게 아니라 나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절실함이 들어오거든. 거기에서 내 낙을 찾고 지금 거기에서 내 웃음을 찾고 거기에서 내 말을 하자면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나온다 하잖아. 그렇죠. 그것은 내 엔돌핀이 나오고 있고 네. 내 스트레스를 풀고 있단 말이지. 네. 거기에서 내가 지금 김 빠진 소리를 딱 하고 있는데 미안하단 말은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하는 거야. 사실 좀 이거를 예전에 관심은 있었는데 이거 하겠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17살 때 갔어야지. 이제는 그때는 이제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우연치 않게 이과를 가게 돼서 이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니까 또 제가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니까 여기 꽉 막히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서 이쪽을 우선은 발을 들이기로 했었는데, 이게 막힌 하수가 조금씩 뚫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니까 안 그랬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걸 하면서 제가 이제는 살게 된 거죠. 그니까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네. 그걸로 웃고, 낙을 찾고, 엔돌펜을 찾고, 내, 그, 아까, 뭐,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네. 이렇게 했는데, 그 탤런트 사나가 나한테, 너 탤런트 해! 그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미치겠다는 거지. 그건 사실 좀 괜찮아. 난 대스타가 될 거야.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건 없어? 네, 그냥 가늘고 길게. 그 명태 없이 그냥 가늘고 길게 밥벌이 하면서 쭉 먹고 사는 정도로 안 생각을 해서 응? 가늘고 길게도 안 되나요? 부럽네. 안타깝네요. 내가 왜 당신한테 나이도 안 물고 성도 안 물고 이름도 안 물어봤는데 왜 용띠를 찾고 있지 내가? 지금? 당신 용띠야? 네. 내가 지금 이름도 안 물고 성도 안 물고 근데 용띠를 찾고 있는데
33 농지를 찾고 있네요. 네. 90대래. 지금 나도 별방 다 써보는 거야. 이 아이 탤런트로 집어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아니. 가늘고 길게도 안 되나요? 건설로 하면은.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네. 이따가 끝나고, 한 5분 안 돼 있어. 아, 네. 응? 너 살 말은 아닌 것 같고, 왜 그, 거기 미쳤는지 내가 가르쳐 줄게. 응? 이것만 조금 잠재워지면은, 잠시, 네가 탤런트가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해. 그런다고 해서, 지금도, 어? 나도 사람이야, 무당이기 전에. 그치? 나도 사람이야. 응? 나도 신발 신고 다니는 사람이야. 내 공수가 틀리기를 잃을 때는 간절히 나도 바라는 사람이야. 응? 그래서 정말로 권위 꿈대로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은 거, 인생,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게 나도 좋다고 생각을 해. 응? 근데 다가오지가 않아. 응? 그런다고서 내가, 뭐,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야. 100% 잘 맞춰주면 나도 고맙지. 그러니까 내 공수가 틀리기를 간절히 오늘 바라본다, 바라본다.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즐거운 일이라면 내 일을 갖고 있으면서 어? 포기는 하지 마. 그래도 그게 낙이라면 그 순간에도 기분이 좋다면 만든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는데 폭 저기 기분은 안 저기 할 거 아니야. 또 물어보고 싶은 거?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어? 여군이나 돼버렸으면 여기하고 머나먼 거리가 돼버렸을 텐데 어? 내가 그래서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응? 지금 입 다물고 있는 거잖아. 입 다물고 있는데 응? 내가 여기까지 용케 살아온 게 고맙다. 아니 잘해, 어떻게 용케 살아왔냐. 사고 수가 너무 많이 났다고 했잖아. 어? 그것도 차가 뒤집어져서 내가 살아나왔고, 차가 다 찢어져서 살아나왔고, 어? 그게 뭐겠냐? 잘 생각해봐라. 그래서 내가 차라리 건축일로 어? 가버렸으면 좋겠는데, 누가 불러내듯이 갑자기 숨이 막히고, 이제 나가버리고 싶고, 싸울 일도 아닌데 그냥 싸움을 걸게 되고, 밖에서 누가 나를 부른 것 같고, 그런 탤런트 일을 하면 행복하다며. 근데 그래서 행복하다면 누가 행복하겠어? 니도 행복하지만 또 네 옆에 있는 것도 행복하겠지? 제 옆에 있는 게요? 그래서 이걸 좀 아까 나도 모르게 네 오늘 나 이름 맞히네. 이때 잘 넘겨야 돼. 이때를 잘 넘겨? 이때 뭐 죽어요? 죽기는 아닌데 이때 큰 사고가 정말 큰 사고가 닥칠 거야. 이때 이 나이 때는 꼭 잘 넘겨. 이 나이 때 그냥 무시하지 마. 응? 그래서 이 나이 때 내가 어디를 갔다 그러면 이 소리가 나올 거야. 너 꿈 잘 꾸지? 하면서. 근데 사실 제가 그 방울소리 같은 게 막 들리고 그런 적이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그게 이 말이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동생도 집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군인이나 되지 그랬냐. 아까 장교나 되지 그랬냐. 그랬으면은 무난하게 잘 피해갔을 것이고.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근데 제 동생은 되게 잘 풀리고 살던데요. 동생이 잘 풀리면은 그쪽은 네 한쪽으로부터 또 몰아치는 거지. 동생도 건설 쪽으로 있어요. 한쪽으로 몰아치는 거지. 아, 저한테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숫자만 잘 내밀한 이유가 그래서 있던 거야. 얘한테. 이때 뭐 큰 사고. 그렇지. 사고를 당해서 내가 우리 정육포로 갔다면 이런 말이 나온다는 소리지. 알게 들었어. 나는 미친 정을 보면서 미치는 거야. 어? 자꾸 탤런트를 하면 자꾸 들어주지도 않는데 아 얘가 지금 자꾸 딴 걸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고 있네. 미안해 헛소리라서 미안해. 그건 마음이 이르네. 자꾸
불안한 거지 나는. 저를 보고 있다 그래서. 응? 그래서 네 일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야. 혹시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럼. 저희 엄마가 결혼 전에는 안 아프셨는데 되게 이후 혹시 되게 아프신데 혹시 저희 엄마도 그런 영향이 있는 건가요? 근데 왜 저랑 엄마한테 다른 분들도 봤는데 아버지 형제 자매분들 누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그 사람들하고 네가 몰라서 그렇게 다 편안하게 살지는 않을 거야. 어? 네가 보기에서만 아, 편안하게 사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지는 않을 거야. 야 그러면 나도 할 말 있어. 왜 나야 하필이. 왜 하필 나야. 어? 나는 여기 오기 정말 싫었거든. 왜 하필 나야. 내가 너보다 고집이 뒀을걸?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 별로 없긴 한데 너는 없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도 보여. 제 옆에? 응, 보여. 누군지 그 내가 말하는 건 네 나이를 잘, 진짜 조심해. 한 만 나이인가요? 응? 이게 아니 그냥 만 말고 진짜로 아... 응? 이 나이를 조심해. 당황스러워서 머리가 멍하네요. 또?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돼. 왜 백지가 돼? 그건 알고 있던 부분인데 네네. 내가 지금 이 말을 꺼낼지를 몰랐지 네가. 네. 생각을 네가 알고 있던 부분이 아닌 게 아니라 전혀 나는 생각지를 안 했어요가 아니었잖아. 너 가슴속에서 너도 어느 정도 나도 이런 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었잖아. 알고 있었던 부분에 나는 오늘 이것만 물으러 왔어요 했는데 무당의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봐버렸다는 뜻이지. 그러면 저희 집에 항상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용케 살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너네 할머니한테 고맙다 그래라 아까 했잖아. 응? 그래서 누구나 심뿌리는 있단다 대한민국에 내가 그랬지 이야기를 했지. 내가 말을 그렇게 비하하면서 돌린 거지. 그때 할머니가 응. 두 분이 그 할머니는 아니고 아, 마지막 할머니는 아니에요? 위에서 치고 들어와 위에서 응. 그건 내가 가르쳐줄 수는 없고 응. 또 혼동만 될 뿐이고 어차피 이야기는 다 끝냈지만 혼동만 될 뿐이고 그러면 이때를 잘 넘기려면 저는 이때만 마음속으로 그냥 사고스러운 어깨 나 지금까지 지켜주셨듯이 사고스러운 어깨 좀 잘 다시 해주세요 하고 자꾸 빌어 마음속으로 만약에 제가 계속 이쪽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것 때문에 순간 나는 봤으니까 순간 봤으니까 그래서 내가 했잖아. 나도 탤런트를 한다고 했을 때 나도 넣지. 말을 하지만 무당도 막 넣어 계속. 말은 이렇게 하지만 너를 갖다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여기 넣고 넣어. 근데 들어가지를 않아. 안고 있는 거야. 응? 그럼 혹시 동물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것도 동물? 네. 동물도 좋아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혹시 제가 좀 안에 맺혀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갑자기 사고로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집 강아지 죽기 전에 새벽에 자꾸 짖는 거예요. 원래 안 짖던데 근데 그때 동생이 이제는 휴가를 갔다가 올라오는데 저희 집 둘째 강아지가 이상하게 울더라고요. 근데 그날 우리 싸우던 애들이 되게 다정하게 붙어있더니 그 첫째가 죽었어요 그날. 혹시 얘가 그런 안 좋은 거를 진짜 가져가도 그렇게 된 건가? 그럴 수 있어. 그건 그럴 수 있어.
그건 그럴 수 있어. 그럼 너무 슬퍼지는데. 좋은 말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네. 됐지? 네, 감사합니다. 울지 마. 영구 씨 꺼져.